네.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. 일병대, 짝대기 두개대 사복 입고 그 장군들도 다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. 그 부부 동반이었거든요. 자, 이 어머님들 나오시고, 자, 아주머니 여기 서시고, 뭐 그런데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. 저 미친놈 신상 파괴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. 한번 웃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군 간부를 문화를 정말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습니다. 만약에 김제동 씨가 허위로 이야기해서 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군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? 군에서 지금 뭐 직접 김제동 씨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당사 그렇게 안 이야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예, 이게 당시 그 해당한 그분이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이 됐다면 제가 군인은 아니지만은 고급 장교들의 아주 제가 볼 때는 부하를 존중하고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 이것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. 장관님, 진실이 중요합니다. 제가 저 그런 사실을 보고를 받고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. 저는 상식적으로 봐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거를 영창 13일을 시킨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